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이런 행복, 이 얼마나 좋아. 그치, 행복한 사람들이야. 엄마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나는 행복해요.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친구랑 엄마들 모시고 이렇게 커플끼리 온 게 진짜 너무너무 더 행복하네. 좋다. 이분 언제 어머, 이거 거의 다 먹었어. 와, 너무 좋다. 땡큐. 아침에 새우는 소리와 물소리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이쁘다. 좋아. 아, 예뻐. 저녁 먹어요. 와, 진짜 끝내준다. 저녁 먹을게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시민씨 덕분에. 아유. 좋은 여행을 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요. 나보다 딸더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아나타. 와다시모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나타. 감사합니다. 맞아. 술이 들어간다. 짝짝짝짝. 좋다. 이분 혼자 먹으니까. 어머, 이거 거의 다 먹었어. 와, 너무 좋다. 딸한테. 땡큐. 밥 먹기 전에 취하면 안 돼. 오우, 숙이네. 오, 맛있겠다. 땡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두부야,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그럼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거. 우리 이렇게 친구랑 친구 엄마랑 커플로 이렇게 여행 온다니까 다들 너무 부러워. 신기하고 좋아.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이 친구와 그래. 엄마 같이 이렇게 하는 여행이래. 그래. 그렇게 다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끼리는 친해도 엄마끼리 불편하면 또 못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럼 잘 안 가. 엄마도 안 간다고 했어. 나? 응.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어디 가자 그럼. 난 집에서 먹고 그냥 쉬고 올래 그러거든. 집에 엄마 신현이랑 쉬는 엄마니까 그럼 가자. 고마워요. 아이 형님이 얼마나 좋은 고마워. 신혜덕이 이름 후원도 이 계획 잡으면서부터 미국에서 혼자 보다가 나 백혜준이야 그래서 2주 동안 왔고 어디 가냐 우리 엄마랑 내 친구 엄마랑 네 명이서 재팬 간다 그랬더니 미국 애들도 그거는 컴플레인 전화요.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래.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끼리 애들 데리고 갔잖아. 그것도 너무 좋았잖아. 친구랑 친구 딸이랑. 근데 이제는 친구랑 친구 엄마랑 이렇게 보니까 딸이랑 엄마까지도 같이 가면 그러니까 3대가. 근데 진짜 우리 다 했다 너랑.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렇게 합이 맞는 친구는 쉽지가 않잖아요. 없어 사실. 항상 고마워 난 경란이한테. 형제가 저렇게 형제보다 더 가깝게 신애들 정말로 끔찍이 생각해. 언니가 저를 진짜 친한 사람 언니 덕분에 진짜 이뻐지고 하여튼 감사해요. 다 모두가 이렇게 이런 분 만나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행도 오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하여튼 주변이 다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아침에 새 우는 소리와 물소리가 너무너무 평화롭고 이쁘다. 야외가 보이는 이 세면대 세팅이 너무 예쁘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변신했지?
그럼. 와. 그래서 내가 요가. 너무 예쁘다. 행복한 아침. 우리 그래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밥이 막 되고 있어요. 패션 아이템으로 세트로 이렇게 단체로 맞추는 것도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어디 온천 가거나 유카타 입을 때 뭐라도 액세서리를 챙겨가서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색다른 맛이 나고 참 재밌어. 예뻐. 아니 이게 유카타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파자마 잠옷, 그것도 안 예쁜 잠옷이거든. 근데 이런 옷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거 단체로 재밌잖아. 그러니까 귀족들이 온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엄마. 나게 밥을 요거 줬어? 나 많이 먹어야지. 재밌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같이 여기 밥 많아. 아니 밥이 어쩜 이렇게 맛있어? 어? 약간 죽 같기도 한데 난 저녁보다 아침이 더 좋아. 와우. 오차 보내주셨습니다. 안에다 이렇게 내놓는 거.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이런 행복. 이게 얼마나 좋아. 그치, 행복한 사람들이야. 엄마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나는 행복해요.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그치? 그리고 또 여행은 가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요 넷은 얼마나 정말 그지 애틋해. 이번에도 이 아우님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자리가 좋고 어? 분위기도 좋고. 또 다른 여행 또 가고 싶지? 저희도요. 와보니까. 글쎄 그런데 나는 얘가 그 유럽 쪽에 간다는 거 난 아주 단칼에 거절했거든. 나 내 체력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얘도 생각하더니 엄마가 거기서 아플까봐 걱정이야. 문제없어, 문제없어. 형님 문제없어. 의사랑 같이 가잖아요. 응? 의사 있잖아. 아, 그러니까 든든해서 내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주치의들이나 상부도 아니고. 치과 있지. 나 원장님 화이팅. 나 원장님. 야, 너랑도 우리 그치. 80 넘어서. 야, 애기 같아. 해야 돼. 유치원 생겨. 그래, 나도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좀 까칠한 기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많이 까칠하시지. 아무하고나 덥석덥석 얘기 나눠. 호랑이랑 더 하시지. 아니야, 막상 막. 그래, 막상 막. 여기서 참 순둥이 나지. 웃기고 있네. 참 사람 아니지, 나. 내가 순둥이. 오늘 가고시마 어제 와서 요번에 짧은 2박 3일 일정으로 왔어요. 친구랑 엄마들 모시고 이렇게 커플끼리 온 게 진짜 너무너무 더 행복하네. 같이 온 친구랑은 예전에 딸들끼리도 또 친구라서 딸들 데리고 모녀여행을 그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엄마들을 하고 모시고 또 모녀여행을 또 하게 된 거야. 희한한 인연이야. 이렇게 하기도 쉬운 거 아니잖아. 3대가 모여서 한번 왔으면 하는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고요. 이제 아침 너무 많이 먹고 이제 요 근처에 시내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오늘은 간단하게 요 기리시마, 가고시마 있고 기리시마가 있는데 저희가 기리시마 쪽에 있는 야카쿠테이라는 곳이야. 여기 온센.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조그만한 온천 지역들을 좀 구경하면서 그런 코스로 지금 짜갖고 나가려고 관광을. 그야말로 완전 온천 여행이다. 온천 여행. 오늘은 해가 하나도 없고 비가 이슬비처럼 잠깐 내렸는데 해없는 날씨가 너무 좋다. 어제 사실 너무 더웠거든. 기리시마 여기야. 기리시마노 에키. 기리시마 진구 에키. 아, 기리시마 진구 에키. 기리시마 신사 있지? 절. 그쪽 진구가 절이야. 굉장히 이게 유명한가 봐. 기리시마 진구. 사쿠라 온센. 오케이. 네, 여기가 온센. 사쿠라 온센. 여기 기리시마 쪽에 사쿠라 온천에 왔어. 잠깐 온천 하려고 들어갑시다. 네. 야니 80대 이 미니스커트 입은 요즘
들어갑시다. 여기 유명한가 봐, 그치 경나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이 유명한 사인들이 많네. 사인들이 많은. 어른들 한 사람이 800엔이야.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여기 느낌 좋다, 그치? 사쿠라 사쿠라 온천에 여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찍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퍼블릭 온천. 지금 사쿠라 사쿠라 온센에서 나와서 소바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마코 빵빵. 여기 소바집이 너무 고풍스러워, 그쵸? 이곳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아주 맛있고 목장인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분위기 예술이다 진짜. 안개 끼고 미국 어디 시골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갑자기 추워지고 어저께는 진짜 여름이었는데 이것도 유명한가 보다. 여기 마론과 Beautiful. It's for you. Okay, thank you. 경란이랑 같이 먹을게. 이제 마론이 밤 맛이야, 밤. 밤이 들어간 거고, 이건 밀크. 맛있다, 엄마. 여기 돈키호테 안 오면 섭섭하지. 나는 그거 인스타그램 나오는 거 안 좋은 삶을 위해서, 오케이.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럼 또 만나줘요. 항상. 고래와 자아무시. 자아무시. 아. 자아무시. 자아무시가 이런 색깔. 자아무시요. 노란색이 아니야. 처음부터. 시라코노 프라이. 아, 리가토. 멋지신 도쿄. 어떻게 자아무시가 이래? 이렇게 군것 드리는 거네. 감자가 있어 안에? 계란찜 안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리도 그래, 그렇지? 이제 떠나는 날 아침이에요. 너무 잘 있다가 가고 정말 완벽하고 행복했던 시간. 짧은 2박 3일간의 엄마들과의 여행은 정말 너무 잘 온 것 같고 그 어떤 시간보다 이번 시간은 더더욱더 뿌듯하고 그냥 내 만족?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결국은 자기가 덜 아프려고 더 자기 만족으로
거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더 제가 엄마랑의 추억 만들기에 중점적으로 제 삶이 돌아가는 게 결국은 제가 제 만족이고 제가 덜 후회하고 나중에 덜 아프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번 이렇게 친구들과 친구, 엄마와 같이 이렇게 커플로 오는 여행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 너무, 네 명이 너무 잘 맞고 너무 편안하게 있다가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참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글쎄 갑자기 제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된 거야, 친구한테. 이게 얘가 왜 보냈지? 내가 뭐 얘한테 받을 게 있나? 근데 좀 이따 톡이 온 거야. 언니 얼마 안 되지만 엄마들이랑 맛있는 거 자기가 사드리고 싶은데 이걸로 그 마음을 보냈다고. 너무 한 방 딱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두 친구가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 그렇게 온 거야. 정말 이거는 자랑하고 싶었고요. 이 친구들한테 저 또 배우는 거야. 큰 거 배웠어. 너무너무 고맙고 친구들아,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정말 좋은 거 배웠어. 이거는 형제자매끼리도 잘 못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쓰는 친구가 있다는 거가 진짜 너무 세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할 만하죠? 아무튼 이번 여행은 정말 퍼펙트. 이번 여행을 계기로 자꾸 만들어 보려고요. 다음 여행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번 추진해 보려고. 또 크루즈 여행이 어떨까 이런 게 지금 의견들을 모았는데 한번 또 추진해 보려고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좋은 댓글로 또 이렇게 힘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계속 재밌고 유익한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안녕.